와. 안녕.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알레르기 약을 구비해 놓지를 못해가지고 저랑 범이랑 지금 둘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르텍을 무조건 끼고 살아야 되는데 원래 막 지르텍을 진짜 막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쟁여놓고 하다가 얼마 전에 지르텍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알레르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24시간 병원인 줄, 아 병원이래 약국을 갔는데 밤에 24시간인 줄 알았던 약국이 24시간이 아니었어. 그래서 어제 진짜 울면서 잠들고 울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오늘은 범이랑 오랜만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는 날이라서 예쁘게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성범이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카페가 있거든요. 약간 궁전 느낌이 나는 유럽 느낌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가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빨리빨리 해줄 거여가지고 오늘은 좀 메이크업이 연하게 할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연참을 보면서 얼른 준비해두도록 할게요. 저희는 나왔고요. 옷을 이렇게 또 커플룩으로 맞춰서 입었어. 따라 입었지 성민이가. 토고른다. 아 미안해. 예쁘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 밥 먹으러 갈 건데 기장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너무 지금 이게 심각해가지고 성범이도 저도 둘 다 너무 알레르기가 심해서 가는 길에 약국 들려서 지르텍 먹고 가야 돼. 우와 내 코 이상해. 와 이게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그런 느낌 알아? 응 알지. 왜 이럴까? 또 3시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건가? 내일 어제 우리 3, 4시에 자서? 응 아마도 그런가 봐. 이거는 세우기 편하다. 그치? 응. 급 출발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오. 일일
대해서 약간 잘못 알았다. 여기 있다. 기장군 대변역국. 대변역국? 이상한데요. 여러분 그쪽에 사세요. 그러면 이따가 밥 먹고 카페 가고 뭐뭐 하고 하다가 동물병원 보이면은 로키 밥 사고. 오늘 일요일에서 동물병원 다 일찍 다닌걸? 아 그래? 근데 밥이 있긴 있으니까 집에 있긴 있거든? 그걸로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시켜놓은 것도 내일 올 거야 아마. 내일 일요일이야 올걸? 아 오늘 토요일이야?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뭐야? 로키 있다가 같이 산책하면 될 것 같아. 한 두세 시간 하자. 그래, 그럼 오늘 목욕시켜줄게. 오늘 목욕시키기 전이라서 산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래밭에서 그냥 뒹굴게 하자. 봉고라 봉고 차차차. 징그러워. 저희가 갈 곳은 여기 뷰포르를 왔거든요.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너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근처에 있는 데로 왔어. 여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와봤는데 맛있고 뷰도 예뻐요. 진짜 맛있어. 이제 괜찮아지겠지? 응, 먹었어. 되게 특이해. 여기 그러니까 2층인 줄 알고 처음에 갔다가 빵집인 거야. 2층은 이름은 똑같은데. 그래서 괜히 못 숙해가지고 그때 빵 사고 먹지도 않는 거 사가지고 14층 올라갔어. 우리 커플로 보여 진짜. 여기 보이나? 보이나요? 보이는 거? 이렇게 봐야 돼. 음식 나왔어. 여기 뷰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메뉴가 뭔가 바뀌었어. 그리고 조금 불친절해. 당황스러워. 그치? 먹을까? 맛있어? 음식은 맛있어. 맛은 잘 다 느낌 있어. 맛있는데? 완전 맛있는데? 치는데 초대형 궁전 카페. 약간 옛날 PPT. 우와. 우와. 황금문화 변경. 우와 너무 신기한데? 오. 호텔 아니야? 우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시스템이 그냥. 우와. 오 너무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해.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집에서 살아도 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프랑스 가서 살래 그러면? 돈이 많아야 돼. 우리 돈 없잖아. 이건 뭐야? 잼이야? 맛있어? 유럽 가서 한 달 살고 싶다. 같이 가자. 다시 유럽 가고 싶다. 근데 야, 유럽에서 한 달 살려면 돈 진짜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르게 살고 싶은가 보네 한 달을. 당연하지. 그럼 당연히 돈 많이 들지. 나는 외국에서 한 달 살게 되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못 살고 싶지 아마. 비슷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 뭐야 비용 절감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거 완전 100% 낭만만 가능한 얘기지. 난 너무 현실적이라. 저희는 이제 아!
집에 들어와서 로키 산책을 나갈 거예요. 저는 제가 산 로키 가방. 이따가 내 가방이 될 수도 있어. 귀여워. 가보자. 짜잔. 결국 내가 맨 로키의 가방. 가자. 너무 신났어. 미치게 뛰어보자. 난 안 듣고 싶어. 여기선 뛰면 안 돼. 유치원 등원시키는 애 아빠 엄마 같은데? 그치? 원래 이렇게 자주 밤에 산책을 나오거든요? 거의 매일 지금 시간대에 산책을 나오는데. 어, 가자. 아니, 아직 아니야. 여기 계단 한 두세 칸 슬쩍 뛰었어. 아, 진짜로? 어쨌든 간에 거의 매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매번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오는 게 번거로워가지고. 보이시나요 저기? 안 보여. 이제 점이 됐어. 개 빨라. 역시 역시 얘는 말이었어. 강아지가 아니라 말이야. 맨발의 사나이. 럭키! 럭키! 아우, 뭐래, 봐봐. 지금 날씨 진짜 시원해졌다. 저 맨발 봐봐. 오늘은 단체 샤워하는 날이다. 귀여워. 뛰네. 사라져간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안 보여, 로키. 뒷모습밖에. 아, 좋다. 궁뎅이에 모래가 들어가지만. 산책에 집중해야겠어. 안녕, 산책 끝나고 봐요. 로키 안녕. 로키? 로키? 힘들어? 물 가지고 온 거 한 병 다 비우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 귀엽다, 로키야, 너.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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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힘든가 봐. 그래, 물을 원샷 할 정도면 한 병을. 저희는 이제 산책을 조금 더 하다가 집에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인사해, 부모. 로키? 로키 인사해. 로키 안녕. 로키 안녕.